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조동사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ought, to, had better, 무엇을 조심해야 됩니까? 바로 부정형을 조심해야 됩니다. ought는 수도 개념이죠. had better, 뭐 많은 뭐 것이 낫다. 문장 보겠습니다. you ought to begin it as soon as you can. 가능한 빨리 것을 시작해야 한다. 이 문장 조심하세요. they ought not to do that sort of thing. That t h 그와 같은 것, 유형. 그들은 그와 같은 유형의 것을 해서는 안 된다. 용장에서요,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낫의 위치에요. 낫을 여기다 써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낫의 위치 조심하세요. 하드바로 보겠습니다. You'd better study hard.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낫다. If you want pass the exam, 시험에 통과하기를 바란다면 부정 형태를 보겠습니다. 조심하세요. You'd better not lock the door. 문을 잠그지 않는 것이 낫겠다. 이 문장도 나사의 위치를 조심하세요. You'd not better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어트의 부정어 낫은 어트, 나트, 어트 다음에 들어갑니다. 헤드베러인 경우에 헤드베러 다음에 낫이 들어갑니다. 머릿이에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need 살펴보겠습니다. need 부정문과 의문문에서만 조동사로 쓰인다. 문장 보겠습니다. One needs to have a visa to go to the United States. 미국에 가려면 비자를 받을 필요가 있다. 즉, 비자를 받아야 한다 이 말이 되겠죠. 여기서의 need라고 하는 것은 일반 동사로 쓰였습니다. Need to, 모말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문장 보세요. You needn't tell her. 그녀에게 말할 필요가 없다. Need not은 조동사입니다. Need to는 일반 동사. Need not은 조동사. 그래서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게 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to를 써서는 안 됩니다. Need not은 조동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옵니다. s h r e a d y k n e w s 그녀가 이미 알고 있다. Need not, don't need to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Don't need라든가, don't have to 전부 같은 개념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need n o 은 조동사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온다. 그리고 n e e d not 대신에 don't need to, don't have to 이런 표현이 쓸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유스터입니다. 유스터라고 하면 뭐뭐 하곤 했다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유스터는 과거에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문장 한번 볼까요? I used to be interested in bird watching. 나는 새들을 관찰하는데 관심이 있었다. 과거에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관심이 별로 없어요. 과거엔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used t o 부정 유 s 도 다음에 not을 쓰면 됩니다. 아니면 used 앞에 didn't를 쓰면 됩니다. I used to not to. I didn't used to. Get tired soon when I play tennis. 테니스를 칠때 금세 지치진 않곤 했다. 그런데 지금은 금세 지친다. 과거에는 그러했지만 지금은 과거와 다르다. 이것이 유스테의 근본적인 개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이 있죠. 비유스터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냐 아니면 은 ing가 나오냐. ing가 나오면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익숙해지다 이러한 뜻이죠. get을 쓰게 되면 동작을 좀더 강조하게 됩니다. 이거 I quite used to doing hard work. 어려운 일을 하는데 곧 익숙해졌다. 이때 우리가 쓸수 있는 것은 accustomed to라고 하는 표현을 써도 같은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be accustomed to 혹은 get을 쓰게 되면 동작 강조 get accustomed to 무엇만 해데 익숙해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We'd not better go to the stadium because we can watch the game on television. 우리가 TV로 그 시합을 볼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기장에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 had better의 부정 형태, had better n o 이 되겠죠. 바로 A 부분이 잘못되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 풀어 보세요. 문장 보겠습니다. Carbon-14 analysis, 탄소-14의 분석이 Date, 날짜를 측정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Energetic materials, 비유기적인 물질들, 서치와 g 지가 연결됩니다. 뭐뭐와 같은, Shard라고 하는 것은 파편, 조각을 말합니다. 도자기 파편, 혹은 암석, 혹은 Metal artifacts, 공예품을 말합니다. 금속 공예품. 근데 이러한 것들은 바로 이겁니다 Often the only traces of all the men 옛날 사람들의 흔히 유일한 흔적인 이러이러한 것과 같은 비유기적인 물질의 연대를 측정하는데 사용될 수 없다이 말이 되는 거죠. 자주 줄을 한번 보세요. 탄소 14 분석입니다. 분석이 익숙해지다 아니죠? 한번 확인해 보세요. 무엇에 익숙해지는 것은 누구예요? 바로 사람이죠. 사람이 익숙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사물이 익숙해지는 것 해당 사항이없습니다 이러이러한 것이 이용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투부정사의 목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데이팅이 아니라 동사 원형 데이트를 써야지 올바른 표현이 됩니다. 두 번째가 잘못되었습니다. 세 번째 문제 풀어보세요. 문장 보겠습니다. You mustn't take more than two of these pills at once. 너는 한 번에, at once, 한 번에, 이 알약들 두개 이상을 먹어서는 안 된다. Three might be fatal. Fatal, 치명적인 이라고 하는 뜻이죠. CR은 치명적일 수도 있다. If the pain has gone, 만일 통증이 사라져버리면,

Be used to ing. 무뭐 뭐 하는데 익숙해지다. 익숙해지는 것은 누구예요? 사람이죠. 주체입니다. 대상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머릿속에 기억해 두세요. 문장 보겠습니다. I used to feed his dog every morning. 그는 매일 아침 개에게 먹이를 주곤 했다. 과거에는 그러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문장. She isn't. t to u s like Tom, but she quite likes him now. 그녀는 과거에 담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런데 요뒷 문장이 없어도 지금은 좋아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를 상당히 좋아한다. You are soon get used to the computer. Get used to 무엇 무엇에 익숙해지다. 누가 사람 주체? 바로 사람이 언급됐죠. 너는 컴퓨터에 곧 익숙해질 것이다. 첫 번째 문장 보세요. 어렵지 않은 문장이죠. As a very small child, 아주 어린 아이였을 때, I used to imagine, 뭐, 뭐 하곤 했다, 상상하곤 했다, 동사원이 와야 되겠죠. 뭐라고? I was say say 이를 테면 로빈 후드라고 내가 상상했다. 그리고 나를 상상했다. Picture as 무엇로 무엇으로 그리다, 즉 마음 속에서 머릿 속에서 그리니까 상상하다입니다. Thrilling adventures 아주 긴박한 상황에 모험을 하는 여로 영웅으로 나를 상상했다. 잘못된 부분 쉽게 찾을 수 있죠. Used 다음에 동사 원형입니다. 두번째 문장 보세요. 잘못된 부분 찾아보세요. 문장 보겠습니다. i m a k e me more or less sadly to leave from school. I wish I studied for three years. Make, 무험하게 만들다. 오용식이죠. 목조고 미입니다. More or less 다소. 목적 보니까 동융사가 와야지 부사가 와서는 안 됩니다. 무엇하는 것이 레플럼스쿨 학교를 떠나는 것. 그런데 어떤 학교입니까? 내가 3년 동안 공부했던 학교를 떠나는 것이 나를 다소 슬프게 만든다. 뭐뭐라고 말하면서 작별 인사를 하면서 아유스미 에브리데이 내가 매일 만났었던 과거 일이죠. 뭐뭐 하곤 했다. 봉사운영 맞는 편이죠. 내가 과거에 만났던 나의 그부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면서. 세 번째 문장 보세요. 문장 보겠습니다. I love the evening star. 나는 저녁별을 좋아했다. Did e sound foolish? 그것이 터무니없게 들리는가? I used to. 나는 뭐뭐하곤 했다. Going to the back yard. 뒤뜰로 가곤 했다. After sunset. 해가 진 후에. 그리고 wait for it. 그것을 기다리곤 했다. 뭐뭐할 때까지. It s h o n above the dark gum tree. 어두운 고무나무 위로. 별들이, 별이 빛날 때까지 기다리곤 했다. used to에 전부 걸리는 표현이죠. go, 그리고 wait for. I used a whispering. whispering. 잘못됐죠. 나는 속삭이곤 했다. There you are, my darling. 내 사랑, 내가 거기 있구나. And just in the first moment. 그리고 바로 그첫 번째 순간에 It seemed to be shining for me alone. 오직 나를 위해서. 바로 그 별이 빛나는 것 같았다. 다음 문장 읽어보세요. 장소 부사구입니다. 자동사죠. 그리고 주어입니다. 장소 부사구가 문장 앞으로 나오게 되면 자동사 그리고 주어의 어순이 됩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창총, 그의 기총, 그의 장총이그 옆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또도 마찬가지죠. 장소 부사구입니다. 주어는 뭐예요? A pair of field plus 이죠. 쌍경이죠. 쌍경이 그의 어깨에 걸쳐져 있었다. His face was the face of a student. 그의 얼굴은 학생의 얼굴이었다. seen and prepared for sacrifice. 여의고,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의 얼굴이었다. 하지만, his eyes shone with a cold light of the fanatic, fanatic, 광신자입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광신자의 차가운 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They were deep and thoughtful. 바로 그의 눈동자는 깊고 그리고 생각에 잠겨 있었다. 바로 그것은 the eyes of a m 어떤 어떤 사람의 눈이었다. 어떤 사람. 죽금을 바라보는 데 익숙한 사람의 눈이었다. 무엇에 익숙하다? Be used to. I N G 를 써줘야 되겠죠. 이 글은 sniper라고 하는 단편 소설에서 선생님이 딴 문장입니다. 스나이퍼 뭡니까? 저격수죠. 저격수. 아일랜드 내전에서 아일랜드 내전을 배경으로 하는 어떠한 저격수에 대한 내용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누군가를 저격하려고 하는 그런 그 순간입니다. 누구를 저격합니까? 결국은 가만히 숨어 있다가 상대방, 적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을 저격하는데 바로 그 자신의 텅이었죠. 그 하나의 그 전쟁 속에서 이그 비참한 그런 상황을 언급하는 단편 소설이었습니다. 다음 문장 보세요. 문장 보겠습니다. Every day at exactly t h r t i r y in the afternoon, mail. 오후 3시3 0분에이 글자들이 exactly. 정확하게 3시3 0분에 칸트 마누엘 칸트 철학자죠. 어덜트로 산책하곤 했다. 과거의 축관 라트레입니다. 어런데 파르 애비뉴 조용한 길을 따라 산책하곤 했다. The road was an in name the philosopher's walk. 그 도로는 철학자의 도로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다. 별칭이 붙어 있었다. The tale. goes down. 그 이야기는 어디 어디로 거슬러 올라간다. 여기 한번 보세요. so와 s 치 차이점을 알아야 되겠죠. s 치는 형용사예요. 그 다음에 명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형용사, 부사. 그것은 뭘로 받아요? so로 받죠. so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s e 가 아니라 so를 써야지 올바른 표현이 됩니다. 방쇼. 시간을, 엄수하는 시간을 잘 지키는 칸트가 너무나도 시간을 잘 지켜서 그의 마을 사람들이 유스터 워마곤했다. Set y o r watches 시계를 맞추곤 했다. 언제 그들이 그가 걸어 지나가는 것을 볼 때, 무못에맞어무못에 맞죠? 투탭탭 탭하는 소리에 맞춰서 다시 한번 볼까요? 그 이야기는 칸트가 너무나도 시간을 잘 지켜서 그의 마을 사람들이. set of c 시계를 맞추곤 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유리한다. 언제? 그들이 칸트가 걸어 지나가는 것을 볼 때. 보도 위를 두드리는 그의 지팡이에 똑똑똑 하는 소리에 맞추어 배가 지나가는 것을 볼 때. 문장 볼수 있겠죠? 그리고 so와 such의 차이점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장 보세요. 문장 보겠습니다. In 1588, 1588년에, Mighty Free, Mighty라고 하는 것은 힘이 센, 강력한, 워십은 전함을 말하죠. 스페인 전함의 강력한 암대가, 그 다음에 동사는, t a from Spain. 스페인에서 항해를 했다. 그런데 어떤 전함입니까? 스페인 사람들이 스페니엘, 스페인 사람들이 아마다라고 부르는 130척의 스페인 전함의 강력한 함대가 스페인에서 항해를 시작했다. 항해를 출발한 거죠. 네, 아마다 무적 함대죠. was going to take part in, take part in, 무엇무에 참여하다, 무엇무에 참여할 예정이었다. 인베이전, 침략이죠. 영국의 침략에 참여할 예정이었다. It used to be called Invincible Armada. Invincible, 무적위, Unbeatable, 패배시킬 수 없는 이 말이죠. 즉, 무적함대를 말합니다. 그것은 무적함대라고 불리곤 했다. 하지만 the English, 영국 사람들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죠. 더 플러스 국가명, SH로 끝나는 국가명은 복수 형태입니다. 영국 사람들은 what tough and confident sailors. 거칠고 자신감이 넘치는 선원들이었다. The English fleet c o n s i s t e d of 197 ships. 영국의 함대는 197척의 배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것들의 대부분은 Spanish warships. 스페인의 전함보다더 작았다. 여기에 것이라든가 혹은 and 이런 접속사가 있으면은 most of them이 맞는 표현이 됩니다.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가 되는 거죠.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그래서 요것을 생략하게 되면 which를 써줘야 되겠죠. most of which 해야지 올바른 문장이 됩니다.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이기 때문에. as the armada sailed through the channel 해 e 을 따라서 해협을 관통하여 항해를 할때 the english followed behind 뒤에서 영국 배들이 따라왔다 그리고 firing 폭격을 가했다 they stand 아주 멀리에서 폭격을 가하고 running away b e o r e the spaniards who turned their half ships 스페인 사람들이 그들이 육중한 배를 돌리기 전에 달아나 버렸다 많은 Spanish w a r s h i 많은 스페인의 전함이 바다에 가라앉았다. The remaining Spanish ships took r e f u 피난처를 말하는 거죠. 남아있는 스페인 함대들이, 배들이 어디, 어디 어디로 피난했다. 어디로? 프랑스의 항구칼레로 피난을 했다. and the cup of darkness 어둠이 덮개 밑에서 얌을 타서, the English sailed several burning ships into the harbor. 영어 사람들이 불타는 몇 대의 배를 항구로 항해했다. 하공전이죠. The Spaniards fled from the harbor in confusion. 스페인 사람들은 혼란 속에서 그 항구에서 도망쳤다. the English Attack them again. 영국 사람들이 그들을 다시 공격했다. Better than the wheel. Better than a b u s 여기서는 파괴된 걸로 말하죠. 파괴되고 지쳐서. The Spaniards tried to escape back to Spain. 스페인 사람들은 스페인으로 다시 도망치려고 했다. 하지만 most of their ships, 그들의 배의 대부분이 파손되었다. 바다의 폭풍 속에서 파손되었다.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첫 번째 보시면 the Spaniards were convinced that 뭐 more 뭐라고 확신하다라고 하는 편이죠 스페인 사람들은 뭐 뭐라고 확신했다. They had the strongest fleet. 그들이 가장 강력한 함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확신했다. 두 번째 보시면 most of the English ships 대부분의 영국 배들은 was smaller than the Spanish fleet. 대부분의 영국 배들은 스페인 함대보다 더 작았다. 맞는 내용이죠? 세 번째 보시면, The English fleet set sail to invade Spain. 영국의 함대가 스페인을 침범하기 위해서 항의했다. 아니죠. 그 반대죠. 내용이 잘못되었습니다. The Spanish fleet suffered a deadly defeat in the end. 스페인 함대는 결국, in the end, 결국, suffer defeat. defeat, 패배죠. 엄청난 패배를 겪었다. 다섯 번째, natural disaster 자연재해입니다. 자연재해가 English ships 영국 배들이 defeat the Spanish fleet 스페인 함대를 패배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다. 맨 마지막 부분에 언급되었죠. s t 바다에서의 폭풍우 때문에 스페인 배들이 또 난파되었습니다. 첫 번째도 맞는 내용입니다.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여러분들은 네 번째 정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